안녕. 안녕. 호치민에서의 첫 저녁입니다. 이곳에서 이틀 동안 자고 먹고 낚시할 거예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오케이. Thank you. 뭔진 몰라도 맛있겠다. 이거는 애호박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 Smell good. 짠! 이곳에서 처음 먹는 저녁 식사입니다. 일단 순하게 맥주부터. 베트남은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아서 하나 대부분 얼음에 맥주를 부어갖고 마시더라고요. 얼음이 녹으면서 좀 밍밍해지긴 하지만 미지근한 맥주보다는 이게 낫죠. 주방에서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라 갖고 다들 감탄했어요. 빵. 볶음밥. 없어. 빵 먹을 요거랑 같이 먹어요. 같이 이런 거랑 같이 이거 약간 그 맛나요. 그거 추어탕에 들어가는 거. 제피. 양상. 이 양고기가 참 맛있는데 참 질겨갖고 머리를 막 흔들어가면서 열심히 뜯었어요. 저녁 먹는 동안 낚싯대 하나에 식빵 미끼를 꽂아갖고 던져놨거든요. 혹시나 입질 올까봐 계속 보고 있어요. 오케이. 밥 먹다가 여기 같이 해놓은데 고기가 잡혀가지고 제가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요. 근데 와, 이 돌덩이야. 와! The rod lower, lower, lower. Put the rod lower. Yeah! 별로 힘을 안 쓰네? 아, 뛰어온다고 힘 다 뺐네. 힘을 왜 이렇게 안 써? 와! 땅 위. 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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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하이바요 하이바 웅웅 짬반짬 웅 짬반짬. 타이거 맥주가 되게 맛있네요. 약간 한국 맥주에 비하면 탄산이 거의 없거든요. 탄산이 없다 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의 맥주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기분 좋은 여름 날씨를 느끼는 거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라 가지고 뭔가 베트남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여기 대낚시도 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동안 재밌게 낚시를 해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산책 좀 하려고 걸으러 갔는데 자들이 저를 안내해주네요. 어디 가니? 글로 가면 되니? 거기 꽤 싸납다던데. 너희들은 나 물고 그러면 안 되니? 안 된다니?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시원한 여름 밤 날씨예요. 요 한 바퀴 돌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잘 자. 내일 봐. 따란.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먼저 다 일어나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신까, 아니, 신짜오! 우와. 여기 숙소가 이렇게 테라스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짠! 오늘 어두울 때 와가지고 제대로 다 못 찍었는데, 어제 저기서 밥 먹었어요. 여기에 이쪽으로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낚시해 보려고요. 바로 지금 right now. 챙겨가. 낚싯대도 챙겨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그늘이에요. 완전 좋죠? 저때 나가면 이제 막 땡볕에 막 이제 타 죽을 그런 날씨인데 지금 제가 있는 호치민의 평균 기온이 33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대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어제 진짜 덥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어제 제가 옆에 루어탕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를 이끌고 간 곳이 바로 생미끼가 있는 곳이었는데 틸라피아라는 고기인데 여기서 공수해가지고 바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눈 뜨자마자 테라스에서 틸라피아를 잡아서 요 미끼 쓰라고 갖다 드리려고요. 저분들이 뭘로 잡으신지 모르겠어서 이걸로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샷으로 웜도 작은 웜을 안 들고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이트 웜 꼬리만 댕강 잘라가지고 그냥 웜을 꽂았어요. 웜은 작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는 낚시를 안 해봤거든요. 여기는 대낚시하는 곳이에요. 여긴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한번 던져봐야겠어요. 뭐야? 이게 다요? 그래도 뭐 요만큼의 깊이에도 고기가 있을락함이 있으니까. 아, 어제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저 외국인 손님들이 왔네요. 여기 베이트피쉬도 있네. 이거는 무슨 고기일까? 엄청 길쭉하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흡사 아주 쪼매난 갈치같이 생겼어. 넣으면 나올 줄 알았어. 뭔가 한 번씩 좀 톡톡 건드리기는 하는데 물지는 않네. 안 먹는갑다. 건드리기만 하는갑다. 왔다! 됐어, 내꺼.
잡았다. 이거 왜 이렇게 큰데? 이거 미끼 맞나? 우와, 틸라피아. 와, 지느러미 완전 커. 여기서는 이거를 미끼로 쓴다고 하니까 미끼통에 담가놔야겠어요. 저 지금 배가 고파서.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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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부터 비어? 여기도 있네요. 지난번 영상에도 나왔던 재물신과 부엌신을 모시는 반터. 빵가루. 대낚시 할 때 쓰는 거. 오, 시원해. 햇볕은 엄청 강한데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쓰면 시원해요. 냉발과는 냄담. 우와. 꼭 충건같이 생겼네. 아, 냄. 북부지방에서는 냄잔, 남부지방에서는 짜조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다진 돼지고기, 새우살, 당면, 버섯 등을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아삭하게 튀겨낸 요리예요. 베트남 생선 소스인 느엉맘에 찍어 먹거나 야채와 함께 먹는데 명절이나 생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베트남 음식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오케이. 저는 콜라. 요거 여기? 이것도? 이것도 오이를 여기다 찍은 거. 된장처럼 보이는데 달아요. 냄. 잠깐만. 바람 불기 하다가 지금 식사 한국에서는 라이스 페이퍼를 물에 살짝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재료들을 싸먹는데 진짜 종이 같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쌈을 싸주셨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줌마. 맛있어. Good. Thank you.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가시가. 이것은 베트남 대구탕입니다. 냄새가 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였어요. Your YouTube channel. 오케이. 구독. 오케이. 구독! 여러분, 오늘은 대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가 루어 낚시보다는 대낚시 주로 하러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낚시 하는 장소에 물고기가 더 큰 게 많대요. 이런 낚시는 처음 해보는데 엄청 커요. 로드가 엄청 무겁고 안 지르고 있으면 이거 힘들거든요. 그리고 낚싯대를 이용해서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타고 낚시처럼 빵가루를 가득 넣어서 바늘 안에 다 숨겨가지고 그걸 그냥 던져요. 그리고 빵가루를 계속 조금씩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찌 던진 곳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던지고 있어요. 물에 물살이 생기고 있는데 물살 생기니까 찌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저까지 태팀이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누구도 안 나왔어요. 일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来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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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Good big fish. It's a lot. Oh. Okay, okay, okay. Now wait, now wait. Let me. Okay. 여러분, 저기 너무 엄청 큰 고기 나왔다 해서 구경하러 한번 가봐요. 그치, 그치. 아침부터 오셔서 낚시하시던 미국 분들이 잡으셨나 봐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제가 어젯밤에 낚았던 종류와 같은 물고기인데 훨씬 컸어요. 이리 오면 안 돼. 우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잡았었던 릴이 있는 낚싯대로 던져놓고 기다리다가 입질 들어오면 이제 풋을 해가지고 릴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잡으셨어요. 1, 2, 3, 업. 찌가 밑으로 쏙 내려가면 1, 2, 3초 세고 딱 흑수술을 하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집중력 있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바람 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폭스 타고 대를 바짝 세워야 된대요. 만약에 대를 못 세우면 그냥 물에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몸에다가 밧줄 하나 달아가지고 나무 좀 걸어달라 했는데 안 걸어줬어요. 여기를 아직 잡지도 않은데 왜 긴장이 되지? 아, I will hook and then I press.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일단은 브라더가 이거 딱 해주고 저한테 넘겨주기로 했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고기가 와도 놓칠 수 있으니까. 왔다. 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야속한 너란 물고기. 아, 참 루어는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찾는 거에 어려움이 있고 이 낚시는 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봅시다. 일단 이걸로 해보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입질은 없지만 그냥 여기 이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전 지금 가이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놀래라. 제가 이 친구를 기다린 이유는 아까 낮에 미국 아저씨가 큰 물고기를 낚았던 그 낚시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빵 조각으로 미끼 만들기. 저 빵을 물 타서 진짜 카고 낚시 같아. 바늘에 빵을 하나 끼우고 저렇게 한 다음에 바늘도 안에다 넣어요. 그래서 잘 쪼물쪼물. 오케이. 요거를 던져가지고 여기 거치에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개. 저기 불빛 있는 데 가서 하라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올라올 것인가?